왔나? 와, 여기에서 보자고 했는데. 와. 네가 낙서했나? 네, 바보라고. 미안하다. 사랑한대.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돈가스가 먹고 싶네. 돈가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전문가가 옛날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예전에 제가 자주 방문했었던 돈가스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거여동에 위치한 이곳은 꽤나 오래된 연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 근처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거나 한 번쯤은 보시거나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집 앞이라서 잘 안 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원래 인간은 널리 알리려는 홍익인간 정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집 앞은 잘 안 가게 되는 건 정설입니다. 지랄하고. 바로 이곳인데요. 예전에 1층과 2층 다 영업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2층만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격을 밖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다. 1층에 들어가 보니 2층으로 올라가라는 안내문을 보고 혹시나 영업을 안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마치 한옥집에 온 듯한 아늑한 느낌인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학 때 학사 주점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 합니다. 와, 인테리어가 옛날 그거 여기에선 술을 안 마셔봤지만 딱 하잔에 막걸리를 하기에 좋을 듯한 분위기고요. 이곳의 주문팁은 돈가스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돈가스나 보리밥 느끼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치돈 추천드립니다. 돈가스가 워낙 커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인 1메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두 명이 와서 하나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보리밥을 시키면 나오는 기본 찬들인데요. 비벼 먹을 수 있는 상추, 무침, 무채, 고사리, 호박, 콩나물 등이 나왔고요. 열무김치도 나오는데 이건 돈가스를 주문해도 나옵니다. 보리밥 위에 도토리 무기에 올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나물들을 섞기 전에 맛을 먼저 봤는데요.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살짝 달게 간을 하셨더라고요. 보통의 돈가스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 열무김치를 내어주시는 게 이 집만의 센스가 있다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쉐키 타임. 열무도 좀 넣어. 과연 맛은? 약간 달달해. 아까 이 나물들 하나씩 먹어봤을 때 좀 나물들이 좀 달달해. 되게 막 거북할 정도의 단단함은 아니고 맛있네. 저는 이곳의 맛을 아는 맛이라 오늘 처음 온 소고기 전문가의 말이 조금 더 사실과 근접할 듯합니다. 된장은 MSG 맛이거든? 근데 맛있어. 차려. 퇴직한 소스에 잘 튀겨진 엄청난 크기의 돈가스가 나왔는데요. 채송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오메! 와, 이거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지? 일단 반. 우와, 이거 다 잘라놓고 먹어야지. 다 했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류 24. 근데 한 조각이 되게 커. 이만해. 정말 푸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맛있는데? 전형적인 경양식 돈가스이며 소스 자체가 맛있긴 하지만 한맛이 조금 강한 편이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밥도 양이 작아요. 추억의 돈가스. 와, 근데 이 집이 제일 가성비인 것 같아. 9,000원인데 양이 많잖아. 양이 엄청난데? 지난번에 강원도 거기보다 여기가 가성비가 좋잖아. 거기는 좀 비싸잖아. 지난번에 들른 광화문의 김권태 돈가스 백반집 영상은 상단에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중학교 때 교복 입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돈가스집이나 분식집이나 막 가잖아. 동네 돈가스집 가서 그때는 레스토랑이라고 그랬거든? 돈가스 맞아, 맞아. 파는 데를? 맞아. 아, 이러면 또 나이가 그런데 애들하고 교복 입고 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시켜 먹고 그런 분위기야, 여기가.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는
확실히 어두운 조명에 뭔가 옛날 감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학창시절에 몰래 술 마시기 위해 숨어들었던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보리밥 8,000원, 돈가스 9,000원, 총 17,000원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 판사를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쪽에서 제가 건너편에 있었던 그 돈가스 집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형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면서 알려준 데가 여기였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자기가 갑자기 돈가스 하길래. 맛도 좋고 네. 양도 많고 그 맛과 양의 대비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자, 오늘은 거여동에 있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돈가스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소고기 전문가는 평소 음식에 단맛이 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곳 돈가스는 기분 좋은 단맛을 내서 너무 괜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길 방문하시게 된다면 돈가스와 보리밥을 같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 돈가스 이 삼박자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는 혼밥러인데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땡기는 거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